선수가 지금 잘 받았습니다. 7대 7 동점. 드디어 윤총은 동점으로 이 승부를 만들었습니다. 윤총의 서브. 윤총 탑스핀 강하게 받았습니다. 또 한 번 강하게 잘 받았습니다. 7대 7 동점. 드디어 윤총은 동점으로 이 승부를 만들었습니다. 윤총의 서브. 윤총 탑스핀 강하게 받았습니다. 또 한 번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 김지호. 찬스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 김지호. 찬스 주유주에서 서비스 역해서 서브고요. 잘 걸었어요. 넘어왔습니다. 찬스볼. 주유주의 서비스 역해서 서브고요. 입니다. 찬스볼. 서비스 변서영. 살짝 들린 볼. 네, 상대 움직이게 변서영 했고요. 자, 롱첩 뒤로 물러나 있는 변서영. 그리고 이은혜 선수는 테이블에 붙어 있습니다. 오, 좋아요. 넘어왔고요. 변서영 해결합니다. 살짝 들린 볼. 네, 상대 움직이게 변서영 했고요. 자, 롱첩 뒤로 물러나 있는 변서영. 그리고 이은혜 선수는 테이블에 붙어 있습니다. 넘어왔고요. 해결합니다. 저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코리아 리그에서는 서효원이라는 확실한 그리고 강한 수비 선수가 있는데 그 뒤를 이을 자가 누구인가 물음표가 항상 있었거든요. 네. 자, 그 강력한 후보 하나가 또 이번 코리아 리그를 통해서 소용원이라는 확실한 그리고 강한 수비 선수가 있는데 그 뒤를 이을 자가 누구인가 물음표가 항상 있었거든요. 네. 자, 그 강력한 후보 하나가 또 프로 리그. 자, 이렇다면 이제 변서영 선수는 자신 있게 공격을 할 건지 예. 아니면 저 자신 있게 나오는 김하영 선수의 공을 기다릴 건지를 고민해 봐야죠. 저렇게 치고 들어오는 공을 그렇죠. 자신 있게 공격을 할 건지 예. 아니면 저 자신 있게 나오는 김하영 선수의 공을 기다릴 건지를 고민해 봐야죠. 저렇게 치고 들어오는 그렇죠. 탑스핀이 강하면 강할수록 서효원 선수의 첩 기술이 더 큰 변화가 들어오는데 네. 그것을 윤효빈 선수가 힘으로 이겨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윤효빈 또 한 번 힘차게 성공합니다. 서효원 선수의 첩 기술이 더 큰 변화가 들어오는데 네. 그것을 윤효빈 선수가 힘으로 이겨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또 한 번 힘차게 성공합니다. 탑스피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역전에 성공한 서효원, 최효주가 한 점 뒤져 있습니다. 탑스핀 받아냈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짧게 붙였습니다만 넘기지 못하는 서효원. 아주 잘했어요. 최효주의 득점. 역전에 성공한 서효원, 최효주가 한 점 뒤져 있습니다. 탑스핀 다시 한번 갑니다. 짧게 붙였습니다만 넘기지 못하는 서효원. 아주 잘했어요. 최효주의 득점. 석점차가 네. 다시 됐습니다. 7대 4. 이시온의 서브. 서효원 공격. 서효원. 서효원 공격. 서효원. 왜냐하면 1경기 1매치에서 양한 선수한테 패했을 때 내가 좀 더 반격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네.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받지 못하게 패했을 때 내가 좀 더 반격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네.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받지 못하게